어디로 돌아가는 건가? 자, 포인트만 해요. 335쪽. 양도 및 취득시기. 왜 필요할까요? 왜 필요해? 보유기간 따지려고. 그래서 보유기간은 어떻게 따진다? 취득일에서부터 양도일까지 따지네요. 세 글자로 취득일, 네 글자로 취득시기. 양도일, 네 글자로 양도식이다. 자, 그럼 보유기간과 구분할 게 뭐다? 거주기간, 실거주예요. 거주기간은 딱 하나, 주민등록상 따지죠? 전입일에서부터 언제까지 따진다? 전출일, 딱 하나야. 주민등록표로 따져요, 실거주.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뭐를 배운다? 보유기간. 그래서 보유기간에 따라 세금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각종 공제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죠. 그래서 보유기간은 양도세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번 매매 등 일반적인 거래. 요것만 알면 돼요. 매매 등 일반적인 거래다. 그럼 일반적인 거래는 계약금을 지급하지? 계약일. 그 다음 뭐를 지급하나요? 중도금 지급일. 그 다음 잔금이 끝나죠? 끝나는 거를 청산일이라 그래. 끝났다. 즉, 대금 청산일이다. 그리고 뭐를 마친다? 등기를 마친다. 그래서 취득일과 양도일은 원칙이 어떤 날이다? 대금 청산일이다. 등기는 예외로 따져요. 요렇게. 그럼 잔금 청산일이 취득일과 양도일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잔금 대금 청산일. 단 등기가 빠를 때는 뭘로 따진다? 등기로 따진다. 선등기. 원칙은 뭐라고? 대금 청산일. 그럼 예를 들어서 8년 만에 땅 팔았다. 8년 만에 땅 팔면 취득일은 언제다? 잔금 준 날. 양도일은 잔금 받은 날. 몰아서 대금 청산일. 10년 만에 상가 팔았다. 취득일은 언제다? 잔금 지급일. 양도일은 잔금 받은 날. 합쳐서 뭐다? 대금 청산일. 맑게 알아들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다? 이 대금 청산일은 사실상을 갖고 따진다 그랬죠? 절대로 양도세는 뭐를 안 따진다? 계약상을 안 따진다. 사실상 잔금을 주고받은 날이다. 이거를 뭐라고 그런다? 실지 주고받은 날. 계약상은 안 따진다 이거죠. 그래서 대금 청산일 나와 있잖아요. 박스. 앞당겨 받든 늦게 받든 실제로 받은 날. 계약상이다, 사실상이다. 사실상을 얘기한다. 절대로 계약상을 안 써요. 왜 계약상을 안 쓰나요? 왜 계약상을 안 써? 속이니까. 자, 우리가 1주택이다. 집 하나야.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은 몇년 보유하다 팔면 비과세 받아? 2년 보유. 그럼 딱 이렇게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하루가 모자라. 그럼 과세로 전환되죠? 그 하루를 늘려야 될거 아니야. 뭐를 늘려야 돼? 계약서를. 속이잖아, 이렇게. 그 인정을 안 해. 부부간에 속여, 안 속여? 진짜로 100%안 속여? 여러분들은 됐어. 말이라도, 그죠? 수없이 속이는 연남들이 있어요. 공부할 때만큼은 속이면 안 돼. 알아들었나요? 앞으로 중개업자 하면은 계속 속일 거 아니에요. 약간씩은 선의의 거짓말을 해야 돼요. 어떤 걸 속여? 저 부동산 좋아요, 안 좋아요? 계약서 써야지? 아이, 좋다고. 어떻게 알아? 미래에, 그죠?
추측일 뿐이지. 자, 그래서 이건 속이니까 실제로 주고받은 날이에요. 자, 그럼 이 날이 어떤 날이라고 그랬어요? 이 날이 속일 수 없는 날, 금융거래일을 얘기한다. 계좌이체, 무통장 입금, 금융거래한 날, 속일 수가 없죠? 그럼 금융거래를 안 하면 어쩔 수 없이 뭘로 따진다? 등기접수일로 따진다. 절대 계약상은 안 따져요. 자, 그래서 나왔네. 원칙은 대금청산일. 일단은 넘겨봐요. 336 꼭대기. 예외는 뭐다? 등기접수일. 불분명할 때 금융거래를 안 했다는 거예요. 절대 계약서로 가면 안 돼. 등기등록 접수일 또는 등기 대상이 아닌 거는 명의계서일. 불분명할 때 금융거래를 안 했다고요. 그리고 3번은 뭐다? 대금 청산 전에 선등기를 했죠? 빠른 날. 뭐다? 등기 접수일. 이렇게. 이거 설명했잖아, 이거 지금. 1번은 사실상 대금 청산일. 불분명할 때는 등기 접수일. 등기가 빠를 때도 뭐다? 등기 접수일. 한글만 읽을 수 있으면 돼요. 근데 앞에 거를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이번 시험에. 335. 335 봤어요? 자, 제일 밑에 335. 매수자가 부담한 전 소유자의 양도세 나와 있죠? 나와 있잖아요. 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거는 일단은 2번만 알면 돼. 별 딱 붙여.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 별 딱 붙여요. 이 경우. 자산이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부가세액을 포인트는 누가 부담하기로 약정했다?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이 경우는 뭐를 뜻한다? 대금 청산일. 이 경우가 뭐라고? 대금 청산일. 세 글자로 뭐다? 양도일. 네 글자로 양도시기. 다섯 글자로 대금 청산일 따질 때는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포함하면 틀려요. 이 경우가 뭐라고? 대금 청산일. 네 글자로 뭐다? 양도시기. 오늘 며칠이에요? 오늘 며칠? 날짜는 알고 세려요. 퍼덕퍼덕 대패요. 오늘이 4월 29일이 양도일이다. 네 글자로 뭐다? 양도시기. 다섯 글자로 대금이 청산됐다고요. 양도가액 10억에 팔았어. 그럼 양도가액이 얼마야? 10억. 언제 잔금이 끝났어? 4월 29일이 잔금 끝난 거예요. 근데 이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보니까 양도소득세가 2억이 나왔어. 양도세가 2억. 이건 누가 내는 거야? 2억을. 매도자가. 근데 2억을 어떻게 계약서를 썼어?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했다. 왜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했나요? 이 부동산이 현재는 10억이죠? 5년 딱 지나면 개발이 완료돼서 50억이 되는 부동산이야. 그럼 세금 1억 부담하겠다. 매수자가 껌값이지? 그냥 매도자를 살살 꽂혀서 안 파니까 양도세 1억 부담해주겠다. 약정한 거야. 그럼 잔금은 이날 받았지? 그럼 양도세 2억은 언제 주기로 약정했냐? 한 달 뒤에. 이렇게 약정했다고요. 약정된 날짜가 29일이야. 잔금은 언제? 이렇게. 자, 그럼 잘 들어요. 양도 시기 따질 때, 날짜 따질 때 5월 29일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그러나 뭐를 따질 때? 양도 가액 따질 때는 어떻게 한다? 포함해서 얼마로 신고가 들어가야 된다? 12억. 이렇게.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번 시험에. 날짜 따질 때 이 날짜는 제외한다. 이유는 빨리 거두려고 이 날짜로. 빨리 거두려고 일로 가. 그 다음 양도가액의 2억은 뭐다? 포함한다. 이유는 많이 거두려고. 아주 오늘따라 세법을 잘하네요. 이렇게 세법도 잘해. 날짜 따질 때는 왜 제외한다? 빨리 거두려고 이 날짜로 거두려고. 가액 따질 때 매수자가 부담만 2억은 뭐다? 포함한다. 많이 거두려고. 그래서 여기는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1번에 자 2번이죠. 2번 이경우. 이경우는 대금 청산일 양도 시기를 물어보는 지문이에요. 이경우. 그래서 매수자가 부담만 양도소득세 날짜는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이 경우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대금 청산일 양도 시기를 물어보는 지문이에요. 자, 그럼 나머지는 이제 쭉 읽어보시면 돼요. 알아들었어요? 나머지는 할 게 없다고요. 자, 336쪽으로 가야죠. 읽어보면 돼. 장기할부. 자, 장기할부는 대금 청산 전에 양도세를 걷는 거지. 그래서 약자가 뭐다? 소, 인, 사, 중, 빠른 날. 대금 청산 전에 양도세를 빨리 걷겠다는 의도예요. 소, 인, 사, 중, 빠른 날. 그래서 중, 빠른 날. 찾았어요? 그 다음 수용당했잖아. 수용당하면 양도일도 역시 뭐다? 중, 빠른 날이잖아. 그래서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개시일이 꼭 들어가야 돼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중빠른 날. 왜 중빠른 날이다? 빨리 걷겠다 이거지. 새중빠른 날. 그러면 수용을 개시해버리면 땅주인은 열받지? 소송이 들어간다. 그럼 오른쪽 꼭대기 소송이 나오면 중빠른 날이 들어가면 안 되죠? 소송 판결 확정일. 판결이 끝나야 양도세 걷잖아요. 아무런 말이 없으면 중빠른 날. 소송이 들어가면 중빠른 날 못 써요. 오른쪽 꼭대기 하고 있잖아요. 오른쪽 꼭대기 봤어요? 소송 판결 확정일. 자, 상속 중에 왜 나왔어? 상속받은 부동산을 팔았다. 취득일 결정하려고 나왔죠? 상속은 상속 개시된 날. 다섯 글자로 줄여서 뭐라 그런다? 상속 개시일. 그 다음 증여는 받아야 돈이 돼. 증여 받은 날. 뭐에 속지 말자? 계약일에 속지 말자. 받아야 돈 되니까. 그럼 양도일은 언제야? 잔금 받은 날. 똑같으니까 안 나왔어요. 취득일 결정하려고. 양도일은 공통이 뭐다? 일반적인 거는 잔금 받은 날. 똑같으니까 안 나왔잖아요. 자, 그 다음 4번.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을 팔아먹었다. 왜 나왔다? 취득일 결정하려고. 그래서 허가를 받았으면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전자가 들어가면 뒤에 깨답이에요. 항상 전에 뭐 했다?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을 땐 결국은 뭐다? 중빠른 날. 자, 2번은 무허가. 무허가는 사용 승인을 못 받지? 언제나 무허가는 뭐다? 사실상 사용일. 참 세법은 할 게 없어. 이것만 딱 정리하면. 나머지는 읽어보면 되는 거라고요. 자, 그 다음.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 미완성이지? 이거 뭔 뜻이다? 그림 봐. 그림 보라고요. 아파트에 당첨됐다. 그림 보라고요. 중도금 지고 잔금 줬지? 잔금이 끝나는데도 아파트가 미완성이야. 아파트가 미완성됐어요. 그럼 잔금 청산일 못 써. 이 아파트가 완공된 날. 그래서 법조문으로 뭐라 그런다?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이 날이 어떤 날이다? 사용
승인서 교부일을 얘기합니다. 아, 잔금이 끝나는데 부실공사 등으로 인해서 아파트가 미완성이잖아. 그럼 잔금 지급일 못 써.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뭐에 속지 말자. 대금 완납일에 속으면 안 돼요. 미완성. 자, 취득 시기가 언제라고? 사용 승인서 교부일. 이거를 법조문으로 뭐라 그런다?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자, 그 다음 넘어가자고요. 넘어왔어요? 자, 환지 처분. 6번. 시효 취득 부동산. 몇 년 이상 점유해서? 20년. 그럼 20년 이상 점유하면 시효가 완성되지? 그리고 판결에 의해서 등기 접수가 들어갑니다. 그럼 팔았다. 항상 양도일은 잔금 받은 날, 취득일은 과거로 돌아가요. 20년 전으로. 그래서 점유 개시일. 왜 과거로 돌아가? 취득가액을 낮추겠다. 남의 부동산 함부로 점유하지 말아라. 팔아먹을 때는 양도세 폭탄 매겨요. 뭔 아는 아야. 알았어, 알았어. 왜 이렇게. 자, 팔았죠? 양도일은 언제다? 잔금 받은 날이고. 그럼 취득일은 20년 전. 점유 개시일. 그 다음 시효가 완성되죠? 완성일. 등기 접수하지? 그래 놓고 양도하잖아. 그럼 20억에 팔았어. 그럼 양도가액은 얼마야? 20억. 과거로 돌아가 날짜가 결정되면 가격이 결정돼. 20년 전엔 1억이야. 20년이 되니까 5억이야. 등기 치니까 10억이야. 그럼 무시하고 과거 이렇게 취득가액을 낮춘다고요. 양도세 폭탄 매기겠다는 뜻이에요. 과거로 돌아간다. 점유 개시일. 자, 7번 별 딱 붙여 있죠? 환지 처분된 부동산을 팔아먹었다. 1번은 권리 면적만큼 팔아먹지 과거로 돌아간다. 어떻게? 환지 전. 과거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취득가액을 낮추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2번은 증가 감소가 나오면 과거로 안 돌아가요. 공법 용어를 그대로 갖다 쓴다. 환지 처분 공고가 있는 날의 다음 날. 다음 날이 꼭 붙어야 돼요. 다음 날을 두 글자로 뭐라 그런다? 이길. 그럼 이 문제 어떻게 풀어? 증가 감소가 있다 그러면 2번으로 가고, 증가 감소가 없다 그러면 권리 면적이야.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이다. 공법 용어 다음 날. 다음 날을 두 글자로 뭐라고도 얘기한다? 이길. 공법 잘 되죠, 그죠? 우리 여섯 명 선생 중에 제일 성실한 분이 누군 것 같아? 공법 교수님 아니에요? 더 해주려고 막 노력하지 않습니까? 여성들이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아니야, 기야. 뭐, 맞다 그랬잖아. 나 공법생 앞에 얘기해 줄게. 알아들었어? 아, 얘기해 달래. 진짜 적극적으로 나오네. 저렇게 적극적인 여자가 인생을 잘 살아. 자, 그 다음. 자, 박스 봐. 얘기해 달래. 박스. 박스 보라고요. 자, 권리 면적만큼 팔았을 때는. 권리 면적은 뭐다? 환지 전. 그림. 환지 전. 과거로 돌아가. 근데 가운데 증가 감소가 나오면 공법 용어를 써요. 증가는 취득일이고 증가는 취득일이고 감소는 양도일이지. 공법 용어. 공고일에 뭐다? 다음 날. 이렇게 다음 날이 꼭 붙어야 돼요. 자, 나머지는 필요 없고 10번. 자, 취득 시기 의제 드디어 나왔다. 의제 나왔어요. 어쩌고 저쩌고. 오래된 부동산을 팔면은 취득가액이 넘났지. 자, 넘어가. 넘어가니까 양도세 계산할 때 불리하다. 불리함으로 취득가액을 높여주는 게 취득 시기 의제다. 몇 호 자산? 1호 자산.
1호자산이야, 1호자산. 62년도에, 62년 3월 달이야. 땅을 2,2만 평 취득해. 62년도에, 이거 금액으로 따지니까 2천만 원이야. 63년 3월 달에, 이거 어디 땅이야? 일명, 강남 땅이야. 63년도. 2만 평 샀다고, 얼마? 2천만 원 주고. 이때 강남 땅은 나 논밭이야. 몇천 원이 수두룩했어. 이거를 계속 보유해. 계속 보유하다가 언제 팔아? 2020년도에 양도를 합니다. 그럼 가격을 계산해 보니까 양도가액이 2조 원이야. 2조 원. 그럼 취득가액은 얼마야? 2천만 원. 세금이 절반이 세금이야. 1조 원이 세금이야. 안 팔잖아. 세금 무서워서 남는 거 생각은 안 하고. 그 안 파니까 뭐다? 취득가액을 높여줘야지. 언제 취득한 걸로 봐서? 85년 1월 1일 날 취득한 걸로 본다. 그래서 실지 취득일은 60일이지? 62년이잖아. 실지 취득일과 관계없이 몇 호 자산? 1호 자산. 언제 취득한 걸로 본다? 85년 1월 1일 날. 이게 취득시기 의제야. 이때 가격을 계산해 보니까 4천억이야. 이렇게. 그럼 취득가액이 높아졌잖아. 높아지면 양도세가 덜 나와요. 팔아라 이거지. 세금을 좀 줄여주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몇 호 자산? 1호 자산, 기타 자산까지. 주식은 1년 뒤에요. 시작이 뭐다? 84년. 왜 84년이다? 84년부터 기준시가가 고시됐다고요. 그래서 1호 자산 약자가 뭐다? 8485. 8485에 8485. 여기에 주식이 끼어들면 안 된다. 자, 요 정도만 알아두라고요. 자, 342쪽. 자, 문제 한번 풀고 다음 코스 들어가죠. 3, 4, 2. 3, 4, 2. 읽는 순간 몇 번이 있다. 1번. 세 글자로 뭐라 그래? 무허가. 무허가는 사용 승인이 안 떨어져. 무허가잖아. 무조건 사실상 사용일이다. 미리 입주할 수 있죠? 답은 1번. 그 다음 2번은 장기 할부는 하나, 둘, 셋 중 빠른 날. 그 다음 3번은 청산 전에 전자가 들어가면 뒤에 게 답이에요. 등기 접수일. 등기 대상이 아닌 것은 명의계서일이고, 자, 그 다음 상속은 무조건 뭐다? 상속이 개시된 날. 다섯 글자로 줄여서 뭐라 그래요? 상속 개시일, 사망일. 자, 나왔다. 환지처분. 증가 감소가 있다 없다? 증가 감소가 있네. 그럼 공법 용어를 그대로 갖다 쓰지? 환지처분 공고가 있는 날에 다음 날. 증가 또는 감소가 있으면 과거로 안 돌아가요. 증가 감소가 없다면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이고, 자, 넘어가요. 401쪽. 자, 안 한 거 해보자고요. 401쪽. 자, 지금부터 이제 양도소득세 뭘로 들어간다? 비과세. 그리고 오늘 이제 지난달에 안 한 거를 포인트만 해요. 그리고 5월달부터는 이제 요약집과 기본서를 병행한다고요. 그래서 5월, 6월이 굉장히 중요한 달이에요. 요약집으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한다고요. 그래서 5, 6월, 지금 몇 페이지 폈어요? 401쪽. 그래서 5, 6월을
어떻게 지내냐에 따라 합격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5, 6월은 기본 이론, 기타 이론을 마무리 짓는 2개월이다. 알아들었죠? 방황하지 말고 공부에 올인해야 됩니다. 5, 6월 달. 자, 일단은 401쪽 양도세, 비과세 용어 정리해야 돼요. 기초. 그래서 비과세와 감면 헷갈리면 안 되죠? 벌써 글씨가 달라요. 비과세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 과세권자가 처음부터 과세할 권리를 포기합니다. 세금 계산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 저거 감면은 뭐다? 신고해. 세무서에. 그럼 신고하면 감면 신청서에 거기다 기재를 해야 돼. 그래서 감면 조항은 세금을 끝까지 계산해. 비과세는 처음부터 안 하는 거고 끝까지 계산해서 일부 깎아주는 거를 뭐라 그래요? 경감. 50% 깎아준다. 경감. 100% 깎아주는 거를 뭐라 그래? 면제. 그래서 합쳐서 뭐라 그런다? 감면. 50% 깎아주면 경감. 100% 깎아주면 면제라 그래. 면제. 그럼 공통사항은 뭐다? 세금이 없다. 지금 몇 페이지 하고 있어 지금? 401쪽 적어줄게요. 못 찾으면 401쪽 이렇게 적어줬어요. 빨리 찾으세요. 찾았어요. 401쪽? 지금 몇 페이지예요? 401쪽. 빨리 찾으세요. 천천히 할게요. 못 찾으면 승질나요. 그죠? 401쪽. 근데 세 번 이상 읽어주고 못 찾으면 팔자련이 하고 계속 찾아야 돼요. 네 번 페이지를 불러주면 미리 찾은 분 승질낸다고요. 자, 이거 차이점은 뭐다? 신고 안 한다. 신고한다. 공통사항은 세금이 없다. 전부 또는 일부가. 차이점은 신고 안 한다. 한다. 공통사항은 세금이 전부 또는 일부가 없다. 그래서 시험은 뭐 위주로 나온다? 비과세 위주로 나오는 거예요. 자, 박스가 딱 나왔네. 이게 비과세 조항이에요. 네 개. 1번 파산 선고. 망했잖아. 파산 선고는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아. 그 다음 2번은 미출구. 농지의 교환 분합. 합리적인 농지 정리를 위해서 요건이 충족되면 비과세한다. 자, 시험에 나오는 건 이번에 3번이 시험에 나옵니다. 1세대 1주택. 집 하나. 주거 생활 안정을 위해서 비과세한다. 단, 무슨 주택은 제외한다. 고가주택. 9억이 넘어가는 고가주택은 과세합니다. 그럼 9억까지가 비과세야. 자, 4번. 지적 재조사가 들어갑니다. 특별법에 의해서 측량을 다시 하는 거야. 국가가 특별법에 의해서. 그럼 내 땅이 감소됐지? 국가가 측량을 다시 하는 거야. 특별법에 의해서. 그럼 포인트는 뭐다? 면적이 감소됐다. 그럼 국가로부터 조정금을 받지? 조정금을 받는 거는 내 의사와 관계없이 받았잖아. 특별법에 의해서. 그럼 이런 거는 비과세한다. 포인트가 뭐라고? 면적이 감소. 자, 뭐 위주로 공부한다? 1세대 1주택 위주로 공부한다고요. 나머지는 이제 요약집으로 갑니다. 자, 넘어가면 이제 쭉 넘겨봐. 자, 404쪽. 404쪽 밑에 딱 별 붙여요. 1세대 1주택과 2에 딸린 토지. 소득이 있을 때는 비과세한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오른쪽 박스 요건이 충족돼야 돼. 비과세 받으려면 요건 오른쪽 박스 양도일 현재를 갖고 따져요. 오른쪽 꼭대기 딱 별 붙이고 양도일 현재. 자, 여보세요. 양도일이 어떤 날이다?
세 글자로 양도일, 네 글자로 양도시기, 다섯 글자로 잔금 받은 날. 아까 배웠어 안 배웠어? 세 글자로 양도일 현재, 네 글자로 양도시기, 다섯 글자로 잔금 받은 날, 대금청산일. 그래서 양도일 현재 일 세대가 몇 개의 주택, 하나의 주택을 몇 년 이상 보유하고, 나왔어 2년 이상 보유하고, 반드시 뭐가 돼야 돼? 등기돼야 돼. 그럼 네 가지가 충족되면은 땅까지 비과세하겠지? 그래서 5번이 나온 거야. 딸린 토지는 무한대가 되면 안 돼요. 도시지역 안에서는 5배 정착면적, 도시지역 밖에는 10배까지. 땅은 한도가 있다고요? 5배, 10배. 왜 한도가 있어? 집은 20평인데 땅은 10,000평이야. 안 되지? 땅 투기로 돌아서 5배, 10배까지가 한도다. 5배, 10배를 초과하는 거는 땅 판 걸로 가서 과세한다고요? 그래서 1세대 뭐를 비과세하는 거야? 주택을. 상가는 무조건 과세해요. 주택을 비과세한다고요. 주택을. 그래서 네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된다. 양도일 현재. 자, 1번 1세대의 의. 자, 구체적으로 들어가래요. 자, 잠시 쉬었다 할까요? 오늘 2시까지 하는 거예요. 아까 20분 까먹어 버렸어요. 그죠? 2시까지 합니다. 잠시 쉬었다 하죠.